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시 도심 외곽에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하는 산중턱 작은 공장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 인근에 다다르자 수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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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 여기 살고 있는데요. 당황한 듯 보이는 남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에 마당으로 발을 들였는데요. 얘는 제가 키우고 있는 몽실이 희망이라고 하고요. 이털 짧은 애가 희망이고요. 남자아이고요. 얘가 털 긴 애가 몽실이 여자아이고요. 수상한 소리의 주인공이라기엔 너무 얌전한 친구들. 바로 그때 들리시나요? 건물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강한 울부짖음. 소리의 출처는 바로 보는 순간 심쿵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강아지 무리 등장. 엄마의 몽실이가 불과 한 달 전에 출산했다는 강아지들. 생긴 건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한 핏줄인 보더콜리 가족입니다. 얘네가 몽실이 희망이 아이들이고요. 지금 9남매. 와, 보더콜리 9남매? 그리고 저희, 네, 저희 막내 아들이고요. 만만찮게 귀여운 아들 레미가 가족을 소개합니다. 얘는 이름이 복실이에요. 털이 엄청 복실복실하게 생겨서 길이에요. 얘는 100점이에요. 여기 등에 하얀색 점이 있어서 100점이에요. 하얀 점이에요. 골목대장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아빠가 대장이를 지었어요. 얘는 콩이에요. 제가 지으진 않았지만 콩이에요. 얘는 이름이 쫑쫑이에요. 바둑이에요. 그리고 이 구역 최고의 장난꾸러기 디오리와 성격 파탄 연두렁이까지. 아참, 마지막 잠꾸러기 친구가 남았는데요. 얘는 알비. 알비? 몸은 하얗고 이런 면은 빨갛게 보여서 알비노처럼 생겨서 알비라 지었어요. 알비는 아직 졸린가 보다. 네, 방금 일어났어요. 다 자, 아직. 외모도 성격도 개성 만점인 보더콜리 9남매. 어미와 아빠에 포함해서 총 11마리 보더콜리와 준희 씨네 가족이 전원 생활 중이었는데요. 산골 창고에서 먹고 자고 일까지 하면서 벌써 3년째 개들과 동고동락 중이라는 준희 씨. 그런데 굳이 이런 산골에 온 이유가 있을까요? 개들을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찾다가 도심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마당 있는 자리가 좀 낫겠다 싶어서 또 산책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서 외곽으로 좀 들어와 오게 됐어요. 이미 집의 절반을 개들에게 내줬던 준희 씨. 한 달 전 9남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나마 있던 공간도 여유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여섯 마리인 줄 알았어요. 정말 평범하게 뭐 나왔나 보다 했는데 이 자꾸 낑낑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소파 밑에 보면 거기 한 마리가 또 있고 또 다른 쪽 소파 밑에 한 마리가 또 있고 해서 총 찾아내 보니까 총 9마리가 있었고 그래서 아유 9마리? 그러면 총 11마리인데 내가 과연 키울 수 있을까? 9마리가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사고를 쳐도 무려 9번. 산책 한 번 하려고 구매한 가슴줄의 횟수만 해도 9개입니다. 몇 마리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남매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으니 모든 일이 꼬이는 건 당연지사.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내 맘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9남매가 치는 사고 중 단연 으뜸은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매일 아침 집안을 전쟁터로 만드는 9마리 분량의 강아지 실내 폭탄. 밤만 되면 마치 경쟁하듯이 9남매가 모두 나와서 사방팔방에 실내를 저지른다는데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강아지 응가판에 좌절하는 준희 씨.
아, 진짜 겁나 많긴 겁나 많다. 뭘 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음을 먹어보지만 남을 알아 잠만 자는 녀석들을 보면 결국 잔소리가 터지고 맙니다. 야, 니들은 잠이 와 지금? 아, 나 진짜. 야, 이 똥쟁이들아. 이 맨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씨. 누구 와 너? 혹여나 청소한 곳에 다시 실례를 저지를까 똥강아지 녀석들을 마당에 격리하는데요. 아, 이게 진짜 힘들 때는 솔직히 짜증도 나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지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정말 보고 있으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뭐 화를 낼 이유도 없고 혼낼 필요도 없고 애기들이라서 뭐 실내에서 응가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 뿐이고요. 너무 이뻐요. 죄송한데 뒤에 또 썼어요. 너 나한테 왜 그래? 야,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나 좀 살려줘. 구남매 응가 뒤처리에만 매일 1시간을 쓴다는 준희 씨. 이게 제일 큰 고충이고요. 제발 얘네가 커서 빨리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하랴, 강아지들 돌보랴, 때 아닌 육아 전쟁에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집안에서 온종일 육아에 시달리는 존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엄마 껌딱지로 태어난 요 구남매 때문에 24시간 육아 지옥에 갇혀 살고 있다는 어미견 몽실이 힘에 부치는지 새끼들을 필사적으로 떼어내보지만 밥조차 편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새끼들의 낮잠 시간. 그것도 마당 구석 그늘진 자리뿐인데요. 아유, 완전히 뻗어버린 몽실이. 그런데 지켜보던 준희 씨가 갑자기 몽실이의 몸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몽실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애기들한테 애기들 이빨에 긁힌 것 같거든요. 여기 약도 발라주고 다른 데도 혹시 상처 있을까 해서 좀 찾고 있어요. 생후 한 달 슬슬 이빨이 나기 시작한 새끼들 때문에 상처가 난 건데요. 많이 아플 텐데 소리 한 번을 내지 않는 몽실이. 얘는 보면 막 와갖고 막 티 좀 내줘. 응? 알았지? 그런데 어미견 몽실이가 이토록 고생하는 사이에 압박의 희망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공을 가져와서는 어? 희망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참. 도와주진 못할 망정. 아유, 저도 아빠인데 제가 다 미안하네요. 눈치 없이 제작진에게 공놀이를 권하는 철부지 압박의 희망이. 잘했어. 육아는커녕 새끼들에겐 관심조차 없는데요. 희망이 머릿속은 온통 공 생각뿐입니다. 희망이는 오로지 자기 노는 거 너무 얄미워요. 정말 희망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공은 다 채워버리고 당분간 외롭게 하고 싶어요. 네, 저리 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덜 들은 정도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형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잘 때만큼은 천사가 따로 없는 구남매들. 그리고 잠든 새끼들 옆에 앉아 희망이를 지켜보던 몽실이.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결국 홀로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창밖만 뚫어지게 응시하는 몽실이. 아예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요. 그냥 같이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표정만 봐도 되게 힘들어 보여요. 표정이 거의 죽어간 표정이에요. 무엇보다 휴식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몽실이를 위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구남매 이유식도 함께 준비한다는 준희 씨. 밥 먹자. 왜 또 글로 가? 밥 먹자. 덕분에 이제 식사 시간만큼은 모두 편안하게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외따로 떨어진 새끼 한 마리. 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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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비 이리 와, 할비. 한참을 헤매다 반대로 가버리는 녀석. 할비, 할비, 할비. 혹시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준희 씨 발걸음이 알비에게로 향하는데요. 알비야, 누가 여기 혼자 있어? 배 안 고파? 응? 밥 먹으러 가야지. 완전 엄청 가볍네 아저씨. 얘는 왜 아까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얘는 방향을 못 찾는 건지 소리를 들어도 잘 못 와요. 그 애기들 태어났을 때 12일, 13일 됐을 때 다들 눈 뜨기 시작했는데 얘는 15일이 지나도 눈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돼요 좀. 정말 시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알비의 행동을 관찰해 봤는데요. 익숙한 길이 분명할 텐데도 몇 번이고 부딪히는 녀석. 심지어 어미젖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때도 많다는데요. 엉뚱한 곳을 헤매다 혼자가 될 때가 많다는 녀석. 확실히 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구남매를 분주히 이동장으로 옮기는 준희 씨.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병원 갈 건데요. 알비가 약간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 좀 해보려고 해요. 구남매 건강검진을 위해 동네에서 가장 큰 동물병원 도착.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건강검진 접수증을 작성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네요. 하나가 뭐지? 드디어 검사 시간. 구남매를 위해 의료진이 총출동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건강검진이 두렵기보다는 어리둥절하고 신기해 보이는 녀석들. 심지어 즐기는 녀석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사히 기본 검진을 마친 구남매. 이제 가장 걱정됐던 알비의 시력 정밀 검사만이 남았습니다. 빛에 대한 반응과 초음파 검사까지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과연 알비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상보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준희 씨의 얼굴이 초조해 보입니다. 알비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계속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지 이게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알비가 일단 신경을 제일 많이 쓰려고 빨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비는 다른 애에 비해서 눈 크기도 되게 작고 그래서 소아무구증, 안구가 잘 형성이 안 된 아이고, 가장 의심이 되는 질병은 콜리견종들에서 생길 수 있는 콜리안구기염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콜리종에서 생기는 눈기염, 선천적으로 생긴 질병이고 태어날 때부터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는 불가능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열성 유전자를 가진 콜리종이 교배할 경우 나타나는 유전병이었습니다. 알비의 경우 완전 실명,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눈이 생기지도 않았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걱정도 지금 많이 되고요.
치료 방법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치료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걱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준희 씨. 아이고. 잠시만요. 병원에 다녀오고 난 후에 바로 컴퓨터 앞에 앉은 준희 씨. 알비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시각장애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쁜데. 아, 포 깨물지 마. 왜 자꾸 깨물어? 너 어디 안 가고 나랑 살 거잖아. 응? 왜 자꾸 나 괴롭혀? 준희 씨와 알비의 앞길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준희 씨의 요청으로 장애견을 위한 행동교정 전문가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알비야, 이 까물아, 야야다. 집을 헤매고 여기저기 부딪히느라 활동량이 적고 성격도 예민하다는 알비. 이런 알비도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알비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후각이랑 청각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눈이 불편한 아이도 보호자의 교육이랑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일반 반려견처럼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는 후각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향이 나는 오일을 가구에 발라 냄새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시켜주고 충돌을 방지해주는 훈련법입니다. 두 번째 훈련법은 청각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옳지. 종소리와 간식으로 특정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 촉감이 드는 곳을 가까이 가면은 밥이랑 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촉각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시각장애인의 점자 블록을 응용한 훈련법입니다. 특정 촉각을 통해 주변에 밥과 물이 있다는 걸 학습하는 훈련인데요. 다행히 알비가 곧 적응해 줄 것 같습니다. 얘도 그냥 똑같은 아이인데 얘도 훈련만 받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훈련만 받으면 똑같은 아이인데 내가 이미 장애견이라고 기준을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잘 커져가지고 고마운데 또 미안하고 해서 이제 더 즐거운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죠. 알비가 새로운 훈련법을 익히는 동안 지쳐있는 몽실이에게 전문가가 다가갔는데요. 사람도 똑같지만 육아에 지치면 피곤하기 마련이잖아요. 혼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혼자서 산책을 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 때. 몽실을 위한 특급 처방이 내려집니다. 몽실이 지금 기분 좋아.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구남매와 완전히 분리된 채로 휴식을 취하게 된 몽실이. 오늘의 장소는 이웃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실이 놀러 왔습니다. 익숙하게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탐색하는 몽실이. 집에서보다 훨씬 활발해 보이는데요. 와, 이렇게 웃는 몽실이는 촬영하는 동안 처음 봤네요. 오실, 여기 오니까 그렇게 좋아? 어? 아주 웃고 있네, 그냥. 신났어? 어? 몽실이가 가끔 집에서 탈출을 하거든요. 도망가면 항상 이쪽으로 와가지고 누님이 문 열어주시고 얘가 여기서 편하게 쉬고 오고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어요. 알고 보니 이곳은 고된 육아로 지친 몽실이를 따뜻하게 품어준 친정 같은 곳이랍니다. 알비야, 어디 갔어? 알비 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비 여기서 뭐해? 알비야. 뭘 파먹고 있는 거야? 못 먹었어. 불 뜯어 먹었어?
저 때문에 태어난 아기들인데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어서 뭐 분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이제 기쁘게 보내주고 하겠지만 알빈 어차피 뭐 장애가 있어서 어디를 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강하게 더 단단하게 가지려고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고요.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를 만나고 훨씬 자신감이 붙었다는 준희 씨. 보이지 않아도 돌의 앞길에 희망의 빛이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